레날 콥스는 요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조직학적 구조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는 그 신장 소체라고 부릅니다. 신장 소체. 그래서 신장 소체는 그로메룰러스, 사고체, 탈해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로메룰라 캡슐. 그건 예전에 이제 보호마스 캡슐이라고 불렀던 건데, 서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부학용어를 개정을 하면서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그 용어는 다 이제 없애는 걸로 그렇게 정했는데, 유일하게 못 고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반적인 해부학용어로 못 고친 용어. 그건 뭐 해부학이든 조직학이든 그런 쪽에 그 용어 중에 못 고친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용어인지. 이것도 퀴즈입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퀴즈의 정답은 LMS에 쪽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로메룰러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뭐죠? 이 에러리 중에서 에러리가 이렇게 그 메둘라 사이를 지나가 가지고 이제 아큐에이트 라인, 아 여기구나, 아큐에이트 에러리로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지들이 나와 가지고 아주 가느다란 동맥 줄기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막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이런 실타래 같은 모양을 만들게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그동 아주 가느다란 동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구조를 우리가 그로메룰러스라고 부르고요.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로메룰러스 주변에는 이런 주머니 모양의 막이 둘러싸게 됩니다. 이중으로 된 막이 이렇게 둘러싸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혈관 안에 있는 혈장 성분들이 요 주머니 안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주머니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로메룰라 캡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오줌을 이제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관으로 연결되는데, 요 관들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가서 갔다가 잘 봐야 돼요. 딱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메둘라 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좀 상당히 가늘어지면서 간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꺾여서 올라오게 됩니다. 요 부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헨레스 루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늘어져서 여기서부터 가늘어져서 내려오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헨레스 루프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가지고는 이렇게 다시 똑같이 마찬가지로 구불구불하게 꺾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관이 굵어지면서 이렇게 하나의 고든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컬렉팅 닥트라고 부르고, 이게 쭉 내려가고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이제 메둘라까지 내려가게 되면, 아까 우리 그 메둘라에서 봤던 그 비금처럼 보였던 그 관들, 그것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육안적으로 봤을 때 비금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컬렉팅 덕트 전까지 이 전체를, 요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네프론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신장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아까 그 컬텍스에서 봤던 그전 모양들 있죠? 그 그래뉼 타입. 그거는 거의 요게 보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전 모양으로 보이는 것들. 요 구조다. 그래뉼 형태로 보이는 게. 그래서 네프론을 형성하는 것은 그래뉼라 캡슐, 그 다음에 프록시멀 컨볼루트 튜브. 그래서 프록시멀 컨볼루트 튜브는 뭐냐면 이 그로메룰라 캡슐로부터 연결돼 갖고 이렇게 처음에 구불구불하게 진행되는 거 있죠?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지나가는 것들. 요것들을 프록시멀 컨볼루트 튜브라고 부르고, 이게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헨레스 루프를 거친 다음에 다시 올라가 가지고 다시 또 꾸불꾸불대는 부분을 디스탈 컨볼루트 튜브라고 부릅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곧게 뻗어 있는 부분들 있죠? 프록시멀 컨볼루트 튜브에서 곧게 뻗어서 헨레스 루프에 연결되는 부분, 여기가 프록시멀 스트레이트 튜브. 반대로 헨레스 루프를 거쳐 갖고 다시 올라가는 과정 중에, 헨레스 루프를 거쳐서 다시 올라가는 과정 중에 곧게 올라가는 이 부분이 디스탈 스트레이트 튜브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가 디스탈 컨볼루트 튜브이 다시 돼가지고 이렇게 곧게 해서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컬렉팅 튜블 쪽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네프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옆에 있는 이런 것들 있죠. 이 망들. 이 컨버트 튜블 주변에 있는 망들이 뭐냐면 이게 정맥 망들입니다. 정맥 얼기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컨버트 튜브를 그로멜로스에서 나온 이제 오줌 성분이 되겠죠. 요거는 그 여과물이라고 부릅니다. 인필트레이션, 인필트레이트. 여과물이 되는 것들이 이제 들어와 내려와 있어요. 아, 내려온 게 아니고 여과물들은 이제 이 관들을 거치게 되는 과정 중에서 생애 몸에 제일 필요한 것들을 이제 재흡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나왔던 것들을. 그 재흡수를 누가 담당하냐면 이 주변에 있는 정맥, 이 캐필라리죠. 정맥이라기보다는 이 캐필라리 네트워크가 주변에 있으면서 컨버티드 튜브를 통과하고 있는 이 사구체, 그로메룰러스의 여과물들로부터 필요한 성분들, 물도 다시 재흡수하고 글루코즈, 단백질 뭐 이런 것들, 뭐 이온 이런 것들을 다 재흡수하게 되겠습니다. 재흡수해서 다시 쓰고 저 진짜로 필요 없는 것들만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수분을 포함해가지고.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이거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뭐 저는 계략적인 말씀만 좀 드렸고, 더 자세한 그 조직학적 구조하고, 그 다음에 그 생리학적인 것들은 해당 교과목에서 여러분들 더 자세하게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스를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레날 에러리가 대동맥에서부터 분지가 돼가지고, 레날 힐러스를 통해서 이제 신장 안으로, 콩팥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를 쳐가지고, 가지를 쳐서 이제 그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은 에러리,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인가요? 파란색은 베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들, 요 캐플러리 네트워크, 베드라고 합니다. 캐플러리 베드를 형성을 해가지고 재흡수 과정에 관련되는 것. 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맥하고 정맥, 에러리하고 베인 사이의 관계는 동맥이 가면은 혈액이 갔죠? 그러면 이제 산소 공급하고 영양 공급하고 그 끝난 다음에 다시 환류돼 오게 되죠? 거의 비슷한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거의 비슷해요. 레날 에러리가 있으면 레날 베인이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이게 미스매치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에러리올스라고 한 것은 에러리보다 가는 것들, 가는 것들. 베뉴도 마찬가지고 베인보다 가는 것들을 베뉴라고 부른다. 그래서 구성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요 그림하고 매칭시켜서 보시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콜텍스가 되는 거고 이쪽이 메둘라가 되는 겁니다. 자세한 그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유레터를 봅시다. 유레터는 뭐 간단하죠.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냥 관 구조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여기가 방광.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게 유레터가 될 텐데. 봅시다. 이건 보면 옆에 요게 유레터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이는 부분은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나머지는 여기 이제 장관막이라고 했죠. 아까 이게 장관막 쪽으로 따라가 가지고 이제 그 키드니까지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은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낙지처럼 생겼다고 그래야 되나? 문어처럼 생겼다고 그러나?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은 유리너리 블레더입니다. 에펙서 블레더, 유바디 오브 블레더, 유리너리 블레더 부분이고 유리너리 블레더인데 생체에서 보게 되면은 이건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여기 써있나? 어디 보자. 쭉 읽어보시면은 요게 없네요. 암컷인지 수컷인지. 근데 보시면 요게 방광이고요. 요건 다른 구조물입니다. 요건 뭐냐면 자궁이에요. 자궁. 그런데 그 옆에 바로 유레터가 지나가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해부학적 사전 지식이 없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게 자궁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양이 좀 비슷합니다, 유레타하고. 그래서 생체에서 봤을 때는 색깔도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유레타라든지 자궁이라든지. 왜냐하면 새끼를 안 낳은 그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자궁, 요걸 자궁뿔이라고 부르거든요. 자궁 중에서도 이 부분은. 이 자궁뿔이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이 기관을 구별할 수 있는, 실제로 안 보게 되면 기관 구별하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형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 서로 상관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키드니는 어부도미널 캐비티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방광은 펠빅 캐비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광을 젖혀놓은 겁니다. 원래 방광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를 젖혀놓은 겁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키드니 이쪽에 있고 방광은 여기 있으니까 요관은 여기서부터 쭉 와야 되겠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위치상으로 어부도미널 파트, 어부도미널 캐비티를 지나는 부분이 있을 거고 펠빅 캐비티를 지나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주행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여기 보시면 키드니 여기 있죠? 키드니 이렇게 있고 방광은 여기 있으니까 요관이 유레타가 이렇게 지나갈 거, 여기 보이네. 지나가는 거, 여기 유레타죠. 여기 유레타가 이렇게 지나가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부도미널 파트, 펠빅 파트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거죠. 자, 유너리 블레이더를 좀 봅시다. 유너리 블레이더는 먼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에이펙스, 바디, 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보면 여러분들 이쪽이 에이펙스가 되는 거고 중간이 바디가 될 거고 여기가 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매일의 방광을 그려놓은 겁니다. 매일의. 그리고 도살 서피스, 벤트라 서피스 대충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에이펙스 부분에 보면은 여기에 베스티지 오브 우라쿠스, 그러니까 배꼽과 연결되는 관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배설물, 태아 시기에 배설물을 방출하기, 배설물을 배출하기 위한 관이 하나 있었던 우라쿠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출생후에는 없어지게 돼서 그 흔적이 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이펙스 쪽에 그런 얘기고. 그러면 그 요거를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로케이션은 엠프티 상태에서는 펠빅 캐비티에 있지만 이 필업 되면은 이게 에이펙스하고 바디가 어부도미널 캐비티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요건 정상적인 상태고 방광의 위치가 변하는 경우 프로스테이트가 하이퍼트로피. 하이퍼트로피라는 건 뭐냐면은 하이퍼트로피. 요거는 비대해진다는 뜻이에요. 수컷의 경우에 전립선 비대증. 프로스테이트가 전립선이거든요. 많이 들어봤죠?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이 과도하게 비대하게 되면 방광이 복강 쪽으로 밀려나오게 됩니다. 엑선 사진을 딱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강아지가 이제 이 비뇨기계통에 이상이 있어갖고 엑선 사진을 딱 찍었는데 오줌이 안 들어가 있는, 오줌이 차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방광이 좀 이렇게 밀려와 있다. 그러면 이 프로스테이트의 하이퍼트로피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 이건 T자가 빠졌네요. 여기 유테라인입니다. 유테라인. T자 하나 집어넣으세요. 여기다가 T. 역시 여기에 T자가 들어가 있는 유테라인 또는 버자이널 프롤랩스. 프롤랩스는 허탈이란 얘기죠. 이것도 프롤랩스. 허탈이 버자이널 앞쪽으로 튀어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도 이 방광의 위치가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위치가 어딘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이런 경우에 방광의 위치 변화에 따라 갖고 이런 질병들을 우리가 예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방광 안을 좀 들여다볼까요? 방광 안을 들여다보면 먼저 유레테릭 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레터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직접 이렇게 방광벽이 있으면 방광벽에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땅굴 파듯이 그 점막층을 쭉 지나가 갖고 방광 내부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들어가는 곳은 여기인데 실제로 요관이 개관, 방광 안으로 개관하는 쪽은 이 점막을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요관이 방광의 점막을 타고 내려오는 속을 파고 나가는 그 흔적을 우리가 유레테리 컬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mucous fold in the submucous of urinary bladder formed by ureter. 그러니까 요 유레터가 어디를지 어느 층을 지나가냐면 블레이드 오브 이너리 블레이드의 서브 뮤코사 층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돌출된 부분, 주름이 전 부분을 우리가 주름이 져 있는 부분을 유레터릭 컬럼이라고 부르고, 유레터가 개구하는 오프닝하는 부분은 뭐 유레터릭 오픈이라고 부르고, 유레터릭 폴즈 뭐죠? 유레터릭 폴드 있고, 그다음에 뭐 주름지는 것들이죠. 유레터가 주름져서 나온다는 얘기고, 인터널 유레스릭 오프닝. 인터널 유레스랄 오프닝은 어디냐면 유레스랄 폴드는 여기죠. 이 방광에서 여기까지는 요관과 관련된 부분이고, 유레테릭 폴드니까 여기네, 그렇죠? 여기서 폴드고, 그 다음에 인터널 유레스릭 오프닝은 어디냐면 여기 오줌이 차게 되면은 이제 여기로 오줌이 빠져나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6번이 유레스라가 되는 거죠. 그럼 유레스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유레스랄 오프닝이 돼. 인터널 유레스랄 오프닝이 되는 거죠. 유레스랄 오프닝. 자, 그러면 여기 5번이 유레스랄 크레스트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자, 여기 이제 여기가 유레스라니까 뭐 이쯤 유레스랄 오프닝이 되겠죠, 여기와. 그러면 트라이곤 오브 유리너리 블레이드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여기 지금 유레터가 개구하는 요 두 개의 구멍을 연결하는 부분, 그다음에 인터널 유레스랄 오프닝 쪽, 인터널 유레스랄 오프닝이니까 여기쯤 되겠죠. 여기 요 부분을 연결하는 요 선을, 요 삼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삼각형 여기를 유레스랄 트라이곤 오브 유리너리 블레이드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뭐 왜 의미가 있냐면 여기에 신경이 집중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분포하는 신경 때문에 오줌이 차는 걸 우리가 감지를 하고 이제 배설을 해야 되겠다는 반사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반사가. 그래서 여기가 제 가장 예민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방광의 벽을 살펴보게 되면은 튜니카 뮤코사 층 중에서 에피텔리움이 트랜지셔널 에피텔리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 이제 조직학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상피의 모양이 수축 시에는 이게 컬럼나 에피테리움 돼 있다가 팽창되면서 에피테리움 형태가 스쿼머스 아니요 뭐 큐보달 에피테리움으로 바뀌는 그런 형태를 나타낸다 해서 트랜지셔널 에피테리움입니다. 이 상태에 따라서 방광 벽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상피의 모양이 바뀌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 모양이 바뀌는 건 특이한 상피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고. 튜니카 무스클라리스, 그러니까 그 이 방광 벽에 있는 근육층도 보통은 그 앞에 소화기 계통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할로우 혈관을 구성하고 할로우 혈관의 벽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층은 두 층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인너 서큘랄 레이어, 아우터 롱지튜디널 레이어. 그런데 방광에는 미들 서큘랄 레이어가 하나 더 있다. 인너 롱귤랄 레이어, 그 다음에 미들 서큘랄 레이어, 그 다음에 아우터 롱지튜디널 레이어. 굉장히 신축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여러분들은 뭐 상상도 안 되겠지만 뭐 저도 그렇게 저까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없어요. 나까지도 그 예전에는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 축구 할 때 돼지를 잡고 나서 방광을 애들한테 줍니다. 그럼 돼지 방광을 잘 씻어가지고 거기에 바람을 넣어가지고 그걸 공으로 쳤다고 그래요. 예전에 얘기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질긴 근육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그 정도 신축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머스큘라 레이어가 머스큘라 파이버 오브 인너 아우터 롱지튜디널 레이어가 포밍 루프를 형성을 한다. 넥 중에서 하나의 그 루프, 그러니까 머리핀 같은 걸 형성을 한다. 그리고 타이트닝 인터널 유레스랄 오프닝, 여기를 조여주는 역할을 해주게 된다 이런 얘기죠. 넥 부분에서 이렇게. 네, 뭐 튜니카 시로사, 튜니카 어드벤티티아는 바깥 총을 얘기하는 거죠. 시로사하고 어드벤티티아.
그 다음에 오늘 나중에 이런 내용들은 조직학 시간에 한번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겁니다. 자, 방광을 붙잡아매주고 있는 그 리가멘트들이 있습니다. 그 리가멘트를 우리가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레이터럴 베지칼 리가멘트, 그 다음에 베지칼 테레스 리가멘트, 그 다음에 메디안 베지칼 리가멘트,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레이트럴 베지칼 리가멘트는 레이트럴 월 오브 블레드에서 레이트럴 월 오브 펠비스니까 이쪽 바깥 왼쪽 봐요. 가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표시가 안 되네. 레이트럴 리가멘트 오브 블레드 두 개가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지칼 테레스 리가멘트 또는 라운드 리가멘트 오브 블레더. 여기서 베지칼이라는 말은 블레더를 얘기하는 거고, 테레스라는 말은 라운드를 뜻합니다. 영어식으로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라운드 리가멘트 오브 블레더. 어디 있냐면 로케이티드 인 크레니얼 프리 마진 오브 레이터럴 베지칼 리가멘트. 이 레이터럴 베지칼 단면을 내 갖고 지금 표시는 못해 뭐 표시를 못 하게 돼 있는데, 이 앞부분 레이터럴 리가멘트의 앞부분에 프리 마진이 있는 부분에 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태아 시기에 있었던 움블리칼 에러리의 하나의 렘넌트로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메디안 베지칼 리가멘트는 어디 있냐면 벤트랄 쪽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벤트랄 서피스하고 베이스 오브 펠비스를 연결해 주고 있는 이게 메디안 베지칼 리가멘트. 이런 리가멘트에 의해 가지고 방광이 자리를 잡고 위치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레스라는, 이게 그 메일하고 피메일의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뭐 오프닝은 다 있습니다. 뭐 피메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냐면 요게 유너리 블레이드고, 그 위에 자궁이 있습니다. 유테러스. 그리고 그 뒤, 유테러스 뒤쪽으로는 버자이나 질,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이제 질 베스티블, 질 전정이, 질 안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통 그 방광에서 오줌이 배출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버자이나하고 베스티블의 경계가 되는 부분에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 유레스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레스라가 되는 거죠. 굉장히 짧죠, 이게. 짧습니다. 유레스라서 뭐 인터널 오프닝, 여기 인터널 유레스라 오프닝 하면은 방광 쪽에 있는 오프닝이고, 익스터널 유레스라 오프닝 하면은 이제 요 거의 그 베스티블 쪽으로 배출하는 쪽에, 여기를 익스터널 유레스라 오프닝이라고 하는데, 메일의 경우에는 어떠냐면 이게 몸 밖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체외로. 그렇죠? 그래서 방광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유레스라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게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피너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메일의 경우에는 이 유레스라를 두 부분으로 나누게 돼요. 펠빅 파트하고 그 다음에 피나일 파트, 또는 피나일 유레스라, 펠빅 유레스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레스라 크레스트, 세미널 콜리큘러스, 그런 것들이 요 유레스라에 존재하게 되는데, 세미널 콜리큘러스는 뭐냐면은 나중에 그 부속 생식샘, 그러니까 생식기 계통과 관련된 얘기를 할때한번더 다뤄지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펠빅 유레스라에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레스라 아까 유리너리 시스템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